서동구의 매직 타임 시간입니다. 서동구 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소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장은 강보합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네, 최근 들어서의 모습을 보면은 대내외적인 또 국내적으로도 그렇고요. 악재다, 호재다 이걸 다 떠나서 수급이 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라는 수급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라는 증시 경험이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됩니다. 이번 1월 들어와서요, 외국인들이 딱 하루만 20억 정도 순매도 한 것을 제외하면은 무려 5조 원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번은 조금 긴 얘기 같지만 접근해 볼 만한 내용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9월에 세계 채권 지수에 우리가 워치리스트에 올라갔죠. 지금 기재부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빠르면 올 3월, 늦어도 9월에는 편입이 돼서 매월 4조에서 많게는 8조 원 정도까지 채권을 매입하는 그런 어떤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발표한 일련의 내용들을 또 보면요.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예비 관찰대상 워치리스트에 올라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일련의 조치들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정보가 빠르고 전체적인 어떤 동향, 흐름을 알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춘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특히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또 원화로 환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초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1230원 내외에서 있습니다만은 1100원대 또는 그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해지성 펀드라든가 이런 발빠른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환차익을 노리기 위해서라도 들어올 수 있는 그렇다면 공격적인 매수는 속도 조절을 하겠지만 최소한도 공격적인 매도는 자제가 된다. 그렇다면 지수는 전반적으로 안정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종목별 수익률 게임에 계속해서 치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키워드는 수급. 수급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다음은 오늘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시장이 전체적으로 업종별로 순환 흐름이 오늘은 잘 나타나고 있죠. 결국은 굴뚝 관련주들 또 이런 쪽들의 매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소외되었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이었던 2차전지 재활용과 관련된 우리가 흔히 배터리 관련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세비캠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량 양극재에서 니켈이라든가 코발트 이런 부분들을 추출해서 재활용하는 이러한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 작년에 아주 상장이 되면서 큰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바로 LG화학과 고려아연이 출자를 해서 만든 한국 전구체 주식회사와 MOU를 체결해서요. 배터리 리사이클을 재공급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내년부터 LG화학의 전구체 복합액을 양극재 라인에다가 납품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 3분기 실적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4분기 역시 마찬가지 그런 좋은 안정적인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세비캠의 모습을 보시면은 상장하고 나서 사실은 작년에 아주 이렇게 최고점까지 18만 원이 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인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8만 원도 이탈됐던 그런 어떤 그 흐름들이 나타났었습니다. 현재 모습만을 놓고 보시면 이제 장기간에 걸친 하락 추세를 마무리 짓고요. 그리고 상승 추세의 이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바로 이 빨간 다이아몬드가 출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직전 고점의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요 8만 4천 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큰 무리 없이 매수가 가능한 자리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 현재 시점에서는 직전 저점이 놓여져 있는 7만 3천 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이고요.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께 9만 5천 원 라인이 위치해 있는 자리들을 1차적으로 여러분께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세비캠 오늘 공략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 9,500원, 9만 5천원, 손절가 7만 3천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무료방송 진행하신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설을 마치고 어제부터 이제 여러분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오전 8시 40분부터 장 마감 3시까지 여러분들과 장중 무료 방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 사실 셀바스 A 같은 경우 장중 고점 대비한다면 뭐 단 10거래일 만에 100% 수익이 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 되고 있다. 그래서 장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 전략 그리고 또 앞으로 설 이후에 주도할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무료로 온라인 방송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